안녕하세요. 항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예. 아, 세상 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죠. 오이, 본인이 스튜디오에서 가가지고 얀 옷을 입고 모델을 하는 그런 알바를 한 다음에 몇년 지나서 내가 그렇게 얀 옷을 입고 알바를 한 거는 원래는 조신한 옷을 입고 그냥 알바만 하기로 했는데 나쁜 놈들이 때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내한테 야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도 미투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 있다며요, 요즘은요? 네. 뭔데요, 그게? 유튜버 분이, 예. 그니까, 3년 전에 피팅 모델 알바, 그니까 사진 촬영 알바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막상 촬영장에 가니까, 실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그고, 남자 20명이 다 둘러싸인 상태에서 담배 피고 무섭게, 무섭게 이렇게 하는, 그니까 해서 강제적으로, 나를 이 야한 사진을 찍었다. 와, 갑자기 티팬티를 입고 입어라. 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대요. 네. 시키는 대로. 이제 너무 무서워서. 안 한다고 했는데, 뭐, 계약해지 않았냐?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바에 무슨 걸었다고. 계약까지 하는 알바였나 보네요. 뭐, 정확하게 금액 얘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게,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알바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거는 평소에 우리 잘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잘안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게 알바였는데 제가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진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본인을 그냥 피해자로 만들어서 뭔가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다면 과도한 추측일까요? 저도 약간 박사님 생각에 맞는 것 같은 게, 그건 당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툴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자분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럼요. 믿고 싶죠, 그죠? 그렇죠.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자 말을 우리는 믿어야죠. 근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도 우리는 계속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심리는 뭘까요? 그 사인을 한 거는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일들이 다 사인했으니까 다 이렇게 된건다너 책임이야라고 할 수도 없는 사인을 했다라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 초년생이었고 아무것도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 다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엄밀히 아, 말하면 나도 사기 사건을 당할 때 그거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일반적으로 다 이랬나 보다 생각해서 사인을 하죠. 그 사기 그러니까 이분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당했어요. 굳이 표현을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사기를 당했다라거나 일반적인 계약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너무 성적인 추행이다, 성사건이다라고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게. 사진을 찍었는데 3년 뒤에 유출이 됐잖아요. 원래는 유출이 안 되는 게 계약서에 또 있었다면서요. 유출된 부분은 이 사람이 피해자인 건 맞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 계약서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본인이 그 계약 당사자한테 항의를 하던 거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유튜브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봐라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슈는 과거에 내가 한 일을 현재 잘난 내 모습이 흠이 될 테니까 그거를 내가 피해자로서 과거에 한거내 책임 아니에요 라는 본인이 우리 인간의 행동에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5년, 10년이 지났을 때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저 후회를 많이 하죠. 그렇죠.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왜 그때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뭐, 이런 후회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내 청춘 돌려달라. 이 나쁜 XX야. 그러면서 그 인간을 죽여버려. 그래 놓고, 너가 내하고 결혼한 그 죗값을 지금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본인의 잘못도 있죠. 그런데,
본인의 잘못은 싹 빼놓고 마치 나는 피해자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하지 마시고 내가 피해를 당한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번듯하고 잘난 사람이 된 거를 그냥 그대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그건 좀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하거나 어떤 분은 그래, 이거는 뭐 누구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다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체 문제가 뭡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도 그거 자기가 했던 실수에 있어서 억울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잖아요. 실수에 대해서 억울하고 잘못됐다. 실수는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쪽팔린다고 표현을 하지, 억울하고 잘못됐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시 이 방송 들은 모든 장래의 모델이 되실 분이나 영화배우나 연예인이 되실 분은 젊고 이름 없을 때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나중에 본인이 성공하게 되면 10배, 100배의 피해로 올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인생에 자기 경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에도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미스 코리아든지 뭐 탤런트가 됐는데 그보다 훨씬 젊은 시절에 포르노 배우로 활동했던 사진이 누출이 됐다. 그래서 본인이 성공한 게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됐다.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 이제 느낌이 오세요? 그럴 때 저는 속았어. 포르노 필름을 찍게 됐어요. 사진을 찍게 됐어요. 지금은 저는 우아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저는 전혀 할 마음도 없었고요. 강압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박사님 말씀이 일견 이해는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작은 실수든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나 현재에 와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자신이 손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범주 안에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건 너의 선택이니까 네가 감당해야 돼라고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피하는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대학도 필요 없고 내가 내 길을 살겠다. 그래서 수능도 안 보고 그래서 지냈어요. 5년, 10년 지나서 본인이 대학도 졸업 안 하고 뭐 사회에서 뭔가 해보려니까 아무것도 하는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부모한테 왜 당신은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이 공부를 하라고 좀 난리를 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내버려 둬가지고 지금 내가 서른이 넘고도 변변한 직업도 못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다 당신들 문제야 내가 그때 뭘 알았겠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분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나 댓글로 너 이렇게 뭐 이런 사진도 찍고 이상한 짓도 다 했으면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오니까 그게 아니라 네, 지금은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냈지만 그때 내가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었고 사진 찍어가지고 팔았는데 네가 그때 팔때 보태준 거 있냐? 그거 가지고 지금 와서 날 보고 네가 옛날에 어쨌냐 저쨌냐 니는 뭐 어릴 때똥 싸고 오줌 싸고 찌질한 짓안 했냐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당당하고 저 누구나 미숙하고 어릴 때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남한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됐는데 마치 그거를 자기는 책임이 없고 자기가 몸을 팔았던 영혼을 팔았던 그거를 계약이라는 핑계로 대고 팔았던 그 사람이 책임으로 돌리면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아하고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주장을 할때 우와 저 인간은 어릴 때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싼 그런 시절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 인간이구나 문제가 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기는커녕 그거를 회피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아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말에는 저도 이제 이해는 좀 됐는데, 그래도 그 변태적인
촬영에 참여했던 그 남자들이나 실장이나 유출한 사람이나 그거를 본다 사람들이 변태적인 인간이고요. 다 나쁜 예, 놈들이에요. 내 제가 마음 같았으면 그 인간들 다 네. 잡아가지고 다 고사포로 총살시키고 싶어! 저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에 남자들이 없을 텐데 여자들이 어떻게 살죠? 포르노, 그러니까 야동이란 거볼수 있죠. 근데 리벤지 포르노를 본다. 이런 거는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인간의 성욕과 관련된 또는 욕망과 관련해가지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더 답답하네요. 그건 윤리적인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거는 포장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회적인 이슈로 하는 것 사이에 사람들이 전혀 구분을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누군가가 나는 너 지난 여름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그 사람이 그게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너 그거 때문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고 손상을 받아 라고 하면 본인이 저가 어린 시절에 철없이 내 몸과 영혼을 마음대로 지금 저가 아무리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에 뭐 찌질한 모습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나는 지금 멋있게 변신해서 또는 진화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거 싫으시다면 뭐 그거는 할수 없죠 뭐. 다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깨구리 보고 너 올챙이였어 이거를 주장하면서 나는 올챙이였나 봐 깨굴 아니야 올챙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그냥 과거도 현재도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과거를 자기가 그건요 제 탓이 아니고요 그이 힘없고 약한 여자애를 불러와가지고 그 마치 포르노 사진 찍은 그 인간들이 나쁘고요 그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해먹은 그 실장이란 인간이 나쁘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모든 성적인 욕망을 보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때 그거는 모든 성적인 욕망을 가진 여성은 그러면 다 성스럽고 남성은 다 악마 같은 동물인가요? 아, 그 남녀의 문제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라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는 어쩌면 스스로 끊임없이 공해 물질을 배출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진짜 깨끗하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게 됐으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의 죄를 판단하는 것, 또그 행위의 소위 말하는 범죄성을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항상 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 짐바르도 박사는 그걸 루시퍼 이펙트라는 루시퍼 효과. 루시퍼는 악마거든요. 악마의 이름을 불려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거는 아무리 선량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나쁜 환경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보통 때는 상상하기도 힘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뭐 카메라를 들고 포르노를 찍든 누드를 찍든 하는 그걸 본인의 취미로 한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죽을 일인가요? 권장할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동의했다면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언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한장 찍으면서 동의하셨죠? 찰까? 동의하셨죠? 찰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진을 찍는 그 갔더니 그 제스처를 하는 배우가 앉아 있으면 배우한테 여기 사진 찍는 거 동의하셨나요?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아, 그 동의가 계약서가 되겠네요. 그럼 그 계약서를 내가 사진 찍으면서 그 계약서 봅시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 동의했다라고 받아들이겠네요. 그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진 찍은 사람, 뭐 실장,
뭐 실장은 그 장소를 스테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 사진 찍은 사람들을 다 잠재적인 범죄의 공모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남자들은 그거를 죄책감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일상에서 하는 일로 생각해서 했을까요? 그 유출한 이걸 내또그 유출한 사람을 옹호한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유출한 사람은 그런 사진을 봤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여자 포르노 사진이 하면 늘리고 늘린 게 인터넷에 있는데, 보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연예인이야. 그런데 그 포르노 같은 사진이야. 우와! 이거 장사 되겠네? 유출을 했어. 계약을 어겼죠. 그 계약서를 그 유출한 사람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니, 그 사진을 참가할 때도 계약서를 쓴대요.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찍는 사람들이 유출하지 않게요. 유출하지 않기로. 네. 그거는 누구 주장이에요? 실장 주장이에요. 스튜디오 실장. 그런데 왜 스튜디오 실장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찍은 사진을 유출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할까요?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 봐. 아시겠죠? 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지장을 찍는 게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얀예원 씨가 했던 그 과거와 현재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제 외부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었으니까 남자라고 말하는 건데, 그 남자들은 잘못이 없냐? 그 남자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게 뭐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이게 참 내가 그 남자들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 피해자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어떤 책임 소재나 그 행위에 관여된 사람들의 어떤 죄를 묻는다고 할때 실제로 문제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여자분이 쓴 계약서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유출한 사람이 쓴 계약서에는 별 책임이 안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뭐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본적 없죠, 그죠? 네. 그런데 그냥 피해된 사람은 엄청난 책임이 따르고 가해자는 엄청난 책임이 안 따르는 거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거를 지금 이야기한 것뿐이잖아요. 계약서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냥 싹 무시했는데, 뭐. 무시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했어? 그렇게 본인은 읽어보지도 않은 계약서를 보고 본인 나름대로 추론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들렸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걸 마치 하나의 큰이 벼슬처럼 내세우면서 어쩌면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을 또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는 일에 만들었다는 생각은 할수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네, 이분 이름이 누구시죠? 짠입니다. 짠이죠. 짠한 일을 당하시겠네요. 이게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게 이게 계약을 잘못한 거든 본인이 실수를 한 거든 미숙했든 우리나라는 약한 사람을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소송한다고 해서 정당한 보상받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도 않은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많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뭐가 제일 효과적인 대응이거나 나의 이득이나 나에게 피해를 안 당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그게 효과적인 의도했든 안 방법이 했든. 어떤 거예요? 자신이 피해자고 나의 감성적인 손해 부분이든 그 취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시고 공감을 끌어내는 방식이 성추행이다라고 했던 그게 어떤 여성으로서의 약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렇죠. 본인이 몸을 팔았든 영혼을 팔았든 팔고 나서 나는 성추행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어쩌면 더 자신을 더 정당하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냥 그때 내가 어려서 몰랐다. 근데 찍으면서 더 생각보다 노출이 된 부분도 있었다. 자기 과거를 그냥 인정하고 나 이거 잘못했다. 근데 유출되거나 했을 때 나는 피해를 봤다라는 그거를 말했으면 그게 더 자기를 인정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나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저는 자기가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고 싶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언론이나 이걸 갖고 댓글을 달고 이걸 또 남혐이나 여혐으로 몰고 가면서 막 서로 주장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의 핵심이 다 빠져 있는 얘기들만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 지금 갑자기 자꾸 이분이 그런 선택이나 그런 피해 주장을 한 것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라는 식으로 저는 갈 필요도 없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건 누가 아니래요? 네. 근데 그렇게... 왜 얘기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접니다. 아 왜냐면 그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진짜 논의를 해야 되는 핵심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또 그거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채로 그까지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사건을 오도시키는 일에 너무 우리는 쉽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진짜 어렵게 많이 언급됐던 미투 뭐 그런 사건들조차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엉뚱한 마녀사냥의 용도로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것이 아마 일제는 우리가 이야기한 이 마녀사냥일 뿐만 아니라 미투가 공작의 일환으로도 쉽게 변질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공작은 꼭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뭐 선거, 정치 이런 거의 공작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데에서도 쉽게 이 공작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문제, 지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상담에 관해서 박스님께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연인데요? 상담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저희 상담 주제는 기존 진로, 대인관계 등 일반 상담 심리학 분야가 아닌 임상 심리학이나 정신과 진료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문제가 불안, 공황장애 및 망상, 우울증 등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황상민 박사님이 하실 수 없는 상담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미 기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약물에만 의존하고 사회 공포증 및 강박 및 망상장애, 과대망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료하는 의사는 이것과 관련된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상담과 같은 진료 대상자를 위한 고려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진료 5분 만에 병명은 무엇이니 약은 무엇이고 당신이 뭘 생각하든 자기 망상에 불과하니 생각하지 말고 집중을 돌릴 수 있는 운동을 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의사면담 5분 만에 약 처방만을 받은 뒤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동안 이런 경험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괴롭고 어떤 측면의 사고가 잘못됐으며 어떠한 불안 망상장애, 사회 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논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저의 사고 논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병이라 진단하고 약 처방을 내버리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먼저 메일로 황상민 박사님께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문제들은 박사님께서 하시는 인지 및 일반 심리 상담이 아닌 임상 병리 심리학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 사회불안, 망상장애 등으로 저의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황상민 박사님이 주로 상담하시는 전문 분야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저의 경우라면 저와 비슷한 문제를 더 많이 보아 오셨을 것 같은 정신과나 임상심리를 하시는 분께 상담받는 편이 어떨까 해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황 박사님께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지 못한 저와 장기간 상담 치료를 요구하는 불안, 사회불안, 망상장애, 우울증과 같은 경우라면 황 박사님 전문 분야와 맞지 않는 경우인 것 같고 또 실제 상담 시 박사님이나 저나 원하는 방향이 달라 당황스러울까봐 걱정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자존심 등을 버리고 가장 솔직하고 직선적일 때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믿기에 허무 맹랑하다 생각하실지라도 직설적으로 제 상황을 설명하죠. 만약 박사님이 담당하시는 분야와 맞다면 제 사연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박사님이 지향하시는 분야와는 다를 수 있기에 간단한 증세만 첨부하오니 들어보시고 박사님 담당 분야와 다르다면 이러한 아픔을 전담 치료하는 임상 심리 분야를 하는 분께 가야 하는지 판단 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 메일 드립니다. 증상 하나.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왕래가 없는 타인과 사람들이 저에 관해 자꾸 수군대고 제 사생활에 대해 이해관계 없는 타인들이 수군대고 제 내밀한 속마음에 대해서 파악해내고 웃으면서 낄낄거립니다. 자기 심리 대응 하나. 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 시 자기 심리 대응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 물증 없이 정황 근거 및 느낌과 추측일 거야. 그리고 수근수근 맥락만으로 나를 관찰 소문내고 있다는 점은 억측일 거야. 내 상상이나 추측, 왠지 그럴 것 같은 정황 증거 말고 실제 물증이 아니면 믿지 않도록 하자. 자기 심리 대응 둘. 이렇게 수군대고 사생활 관찰하고 속마음 파악하고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 생각일까? 설령 그렇다 한들 그들이 나를 수군대서 즐거운 것이 있다 한들 그들에게 무슨 큰 이익이 될까? 자기 심리 대응 3. 설사 폰해킹으로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관찰 유포된다 치더라도 만약 내 폰에 저장된 번호들에 내 사생활이 전송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 나를 알아보고 내 사생활에 대해 얘기하지 나와 일면식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고 마주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아. 자기 심리 대응 4. 이러한 망상과 불안 때문에 내 삶이 관찰되고 있는 듯한 불안은 내 일상과 삶 그리고 인간관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줘. 그러므로 그와 관계없이 나는 내 일상을 살고 준비해야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첫 번째 증상과 제 심리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 대응으로도 정황상 너무 관찰되고 있다는 정황이 많아 증상에 대한 심리 대응만으로는 이겨내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편하네요. 만약 이 분야가 박사님 분야라면 저는 자세한 사연을 적어 오늘 저녁까지 메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박사님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임상 심리 상담소에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분이 보낸 사연 내용 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정상과 거기에 대한 심리 대응 1, 2, 3, 4 이 내용을 들으니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어떤 유튜버 분의 어릴 때 노출 사진이 유출이 돼가지고 본인이 과거가 좀 찌질하게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는 그 대응 1, 2, 3, 4 그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앞의 경우랑 지금 이 경우가 뭐가 같은지 이해가 안 가요. 앞의 경우랑 이 경우랑 뭐가 같은지. 네. 본인이 정상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는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나의 내밀한 생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한다. 이거잖아요. 네네. 어린 시절에 노출한 사진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 상황은 같이 됐죠. 아~ 그러니까 그 유튜브 사람은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물적 증거를 찾고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이 이 위반됐으면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적극 알린다. 여기나 심리 대응 1, 2 하고 비슷한 식의 행동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네. 그 유튜버가 어떤 이상하거나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때는 거의 과대망상이나 또는 우울이나 불안, 공황장애 이런 식의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정세들을 아주 잘 보인다는 거죠. 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그렇죠. 그게 과대망상으로 보이고 속상하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게 막 우울로 보이고. 그렇죠. 막
괴로워 죽겠는 게 막 공황장애로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상태를 느낄 때 정신과 병원을 가면 의사는 공황장애입니다. 그렇죠. 약 드세요. 하고 심리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면 너가 공황장애라는 거를 인식하시죠. 그러니까 행동치료를 받으시죠. 인지 행동치료도 함께 받으시고요. 약도 같이 처방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까 그 유튜브 분은 그러면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찌질한 짓을 했지만은 그거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 한 그 나쁜 놈들 저의 그 벗은 몸을 사진을 찍고 그거를 유출을 한 그 인간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 문제를 모르고 계시네요, 이분도. 근데 어떻게 대응할지만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겠어요? 괜찮아 보이도록. 저는 잘 사실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분도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남들이 수군거린다는 게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이슈가 있을 거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없는데 그러면 자기가 수군거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본인이 그렇게 마치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벌써 이 인간은 확실히 미친놈이구나.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마치 환청이 들리고 이런 것처럼 그걸 경험하는데 빨리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폐쇄병동에 넣어가지고 약 먹여가지고 완전히 작살내야 되는데 왜 이런 이 사연을 보내고 박사님은 왜 이 시간에 이 사연을 읽고 있게 만들까 지금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진 않았고요 저는. 아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봤다고요?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근데 이분 처음에 탁부터 참 재밌는 이분의 특성이 있어요. 첫 문장에 보면요, 저희 상담 주제는 기존 진로, 대인관계 등 일반 상담 심리학 분야가 아닌 임상 심리학이나 정신과 진료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본인이 지금 병이다라고 믿고 계신 거 아닌가요? 심리나 상담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미친 거냐 고민인 거냐. 아. 이거에 따라서 접근이 미치면 병원, 고민이면 상담 아니냐 이 생각을 그렇군요.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임상심리나 정신과는 다 미친 거에 관련된 거를 다루고 네. 그리고 황심소나 황박사는 고민을 다루고 뭐 그런 이해나 또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군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솔직히 이 박사님 마음과 관련된 거 정신과 그렇죠. 관련된 건 다 다루실 수 있고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나 해법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짠쌤하고 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너무 많은 상담이나 진료를 받으시면서 이 진료나 상담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어요. 너무 많은이 아니라 나름대로 참 그걸 받고 경험을 했는데 본인의 문제를 알게 되거나 거기에 대한 적절한 뭐 처방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사연에 이분이 상담을 병원하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신 것 같다는 생각은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단어도 여러 가지를 많이 다 자기 증상이라고 갖다 들으신 얘기도 다양하겠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분은 저희 문제가 불안, 공황장애 및 망상, 우울증 등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진단을 내리거나 또는 이미 정신과나 심리상담소에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 가진 고민이나 또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병으로서 진단받고 명칭을 붙이는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 네. 자기가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망상, 우울증 등에 해당하는 것 같으니까 네. 황상민 박사님이 하실 수 있는 상담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상민 박사는 미친 인간에 대한 거를 치료한다라는 생각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황상민의 미친 상담소라고 바꾸면 왜 그래요? 갑자기 불리 사연에도 그랬잖아요. 이미 기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약물에 의존하고
사회공포증, 강박 및 망상장애 진단 다 받았다고 네. 했잖아. 네, 네. 그런데 그런 진단과 약물 치료가 자기한테 효과도 없고 더욱더 그럴 때마다 본인은 진짜 나름대로 좌절하고 화가 났던 경험을 했잖아. 네. 그리고 진짜 그 정신과 의사든 임상 심리 상담한다는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정확하게 사연에 저가 무엇 때문에 괴롭고 어떤 측면의 사고가 잘못되었으며 뭐뭐한 불안, 망상장애, 사회 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논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지 않더군요. 아, 여기서 하는 거네요. 뭘 여기서 해요? 박사님께서 어떤 사고가 지금 어떻게 작동돼서 힘든 거고 그 다음에 논리 구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분이 받고 싶었던 치료가 박사님이 상담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미친 상담소를 안 만들어도 되네요? 그렇긴 한데 또 이거에 대해서 나는 병이 있으니까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은 예. 자기가 사실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내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지금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네. 근데 그 답이라는 것도 정작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알려고 하는 부분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병에 걸린 것 같고 이 병이 그 병이고 그 병은 왜 이런 치료법에 적용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이제 얘는 지가 의사인 줄 아나 봐. 지가 상담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나 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 사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진단해버리고 답정노처럼 했다. 네. 나는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또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지 적어도 이 사연을 보내준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겪는 문제들은 박사님께서 하시는 인지 및 일반 심리 상담이 아닌 임상 병리 심리학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환자로 병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몸 팔고 영혼 팔아놓고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협박과 강탈의 피해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심리가 동일한 심리라는 거 알겠어요? 네. 이럴 때 아주 울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를 환자로 만들고 피해자로 만들어야지만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이 놀라운 심리 상태. 근데 놀랍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병이라 부를 수 없는 마치 병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재밌는 게 본인이 왜냐하면 불안, 사회 불안, 망상 장애 등으로 저희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병명이 마치 자기 심리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돌리는 놀라운 상황이죠. 왜 한국 사회에서 살기 힘듭니까? 하면 그거는 소득 불평등 때문입니다. 허걱. 그거는 소득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살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지 모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마치 정답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돈만 벌면 돼 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라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그 논리로 본인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마치 누군가가 자기에게 붙여준 병명 그것 때문에 겪는 거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서 이 사연을 지금 구구절절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놓고 그런데 박사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시잖아요. 당신 전공 분야 아니잖아요. 그때 언제 내 전공 분야까지 저분이 다 파악하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서 더 재밌어요. 박사님이나 저나 원하는 방향이 달라 당황스러울까 걱정입니다. 나는 당황 안 해. 그럴 때 두 분 잘 어, 박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박사님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럴 때는 짠하네요. 이렇게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심리와 우리 짠 선생의 심리에 상당히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인지. 이거를 부정, 디나이어, 거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박사님이 담당하시는 분야와 맞다면 제 사연을 다시 보내겠고요. 아예 다르다면 이런 아픔을 전담 치료하는 임상심리 분야를 하는 분께 가야 하는지 판단을 내려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지금 본인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자기 문제가 뭔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가는 또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보낸 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 그거 저 분야니까요. 문제 쉬세요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저 분야 아니니까요. 저 다른 데 가세요 라고. 서울대 정신과로 가시던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미 사실은 이분이 이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대응을 쭉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삽질하는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파악을 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걸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삽질을 했는가를 이미 표시를 했죠. 이 증상과 자기 나름대로 심리대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남들이 말하면 과대망상 또는 환청 또는 피해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짠하게도 그거는 더욱더 자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진짜 아프네요. 네. 그래서 망상과 불안 때문에 내 삶이 관찰되고 있는 듯한 불안은 내 일상과 삶 그리고 인간관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이게 자기 문제가 모를 때는 내가 밥을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찌는 게 두려워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픈 게 싫어서 밥을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를 싫어서 밥을 안 먹으면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누가 자기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죠. 네. 그 스스로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은 했지만 처절하게 노력을 했어요. 문제를 보질 않았죠. 네. 그러면서 내 문제를 누가 잘 볼까요? 황 박사님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정신과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신과에서 약 받고 그냥 금방 나오기는 너무 열받고요. 그러면 상담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임상 상담한다는데 혹시 잘하는 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근데 저 이미 그 임상 상담하는 데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담을 수십 번 받았거든요. 아무 효과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박사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알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고 보기에 한 박사님의 전공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한테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서? 계속 패턴이 계속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본인을 진짜 망상장애라고 하는 진단까지 얻게 하는 아주 훌륭한 사고와 행동 패턴을 자기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움을 얻겠다고 내한테 사연을 보내면서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준 놀라운 상담 사연이라는 거죠. 이런 성향의 분은 그러면 WPI 어떤 성향의 분? 아주 간단하게 로맨의 매뉴얼 성향이 높죠. 로맨의 매뉴얼 성향의 분들은 거의 이런 심리 상태로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주위에서 오는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환청이나 환각 또는 망상과 같은 생각에 끊임없이 빠져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스스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해가지고 자기를 혼자 있는 상황에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과 진단은 그걸 조현증 진단으로 내려주거나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과 진단은 이런 로맨과 매뉴얼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분들한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정작 정신과 진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거나 뭐 약으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본인의 발작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수준의 정도는 치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알 수 있게 더욱더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뇌를 텅 비게 만들어 놓는 치료법을 쓸 수도 있는데 마음은 편한데 저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4, 50년 전에 그런 치료법이 유행한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 전기치료요? 전기치료 아니라 뇌절단술. 어머! 지금도 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과도한 발작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는. 그리고 뇌소각술 이래가지고 레이저로 뇌 특정한 부위를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병리 심리에 가면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건 임상병리 심리에서는 안 해요. 임상병리 정신외과술이라고 그러죠. 네. 이 분야가 박사님 분야라면 저는 자세한 사연을 주고 메일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내 분야인지 저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정확히 알고 싶으면 상담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걸 계속 지금처럼 삽질을 계속하고 싶으면 또 계속 다양한 데를 다녀보시면 되는 거. 다양한 데를 다녀보다 보면 뭐 언젠가 그쵸 아 글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보고 이 사람이 과대망상이다 이 사람이 참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규정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위험하고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